이곳은 가야의 숨결이 느껴지는 경남 김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관광 코스로 유명한 외동 전통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 300여 개의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만나보시죠. 가시죠. 자주 사 먹죠. 저희 엄마고 신랑이 좀 잘 먹고 특히 신랑이 좋아해서 자주 사갖다 먹는 편입니다. 맛은 혹시 어떠세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요. 제가 족발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하루 족발은 제가 먹어요. 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외동시장 내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소문난 오늘의 소상공인 업체. 일단 메뉴가 족발이라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 지금 아침을 잘 먹고 왔는데 오늘 그럼 혹시 족발 먹는 건가요?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주인공이신가요? 네. 아, 맞죠? 제가 잘 찾아온 거죠? 저 김해 외동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있는 청년상인 이성도입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걸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장들 되게 많이 돌아다녀 보고 내가 어떤 걸 해야 좋아하는 음식을 하면서 많이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저는 음식을 고르거든요. 제가 일단 매일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식을. 족발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족발에 대해서도. 백종원 대표님이랑 골목식당을 잠깐 찍은 적이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었어요. 딱 대표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족발을 준비하고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대답도 못했고 여기까지도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족발 맛집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먹고 이게 어떤 맛인가 다니면서 제 맛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집 음식을 먹는다고 레시피를 찾아낼 만큼 이렇게 미각이 뛰어나지도 못하지만 특징들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아, 여기는 어떤 맛이다. 여기는 어떤 맛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맛이다. 그렇게 이제 저의 맛을 잡아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맛을. 네. 2년 동안 장사하면서 족발 단 한 가지 단일 메뉴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족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직원이랑 저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조리시설이 밖에 나와서 밖에서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설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서 닥트시설이 있어야 이제 양 옆집도 그렇고 앞집도 그렇고 전부 다 주변이 다 옷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웃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은 이제 닥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더라고요. 닥트를 어디에다 놔야 될지 지금 일하는 동선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문가분이 이제 오셔서 어디에 놓는 게 좋겠다 동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이제 족발을 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런 네. 니즈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네네. 특별히 딱 맞는 분들을 좀 모셔왔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 성공 CEO 분들인데요. 예, 한번 만나보시죠. 예. 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누가 대표시고 누가 지금 제가 간단히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네. 지금 네. 메뉴를 좀 추가하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를 추가하면서 이 시설도 뭘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럼 두 분이 전문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또 족발 프랜차이즈를 네. 제가 9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지만 좋을지 네. 그리고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눈앞에 보이는 게 저 메뉴판인데 네. 소중대가 15,000원, 2만원, 25,000원 이 가격대가 제가 봐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대짜 있잖아요. 네네. 대짜가 보통 아주 저렴해도 3만 원대 초반이고. 아 그래요? 네. 비싸면은 3만 6천 원, 7천 원대 이렇게 형성됐는데. 엄청 싼 거네요? 굉장히 싼 거죠. 양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 많이 드립니다. 양 많이 줘요? 모형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게 소짜예요? 예. 와 소짜도. 아 이게 소짜예요? 모형입니다 이거는. 국산 생족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만든 족발을 당일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루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나누어서 삶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항상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에서 좋은 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가를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은 좋은 재료로 푸짐하게 제공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고객분들이 시장에 일부러 찾아오셔서까지 사주시기 때문에 족발 가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 가격 통일이기 때문에 원가 부분에서는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내산 더더욱이 국내산 생족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가격이면은 좀 엄청나게 싸게 하고 있다고.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네. 아, 그럼 수입 돼지면 좀 더 쌉니까? 그렇죠. 원가가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산을 쓰면 요 정도 가격을 맞춰도 그래도 사장님께서 마진율이 좀 괜찮을 텐데 국내산을 써가지고는 진짜 많이 파셔야 돼. 이 정도 가격이라면. 아, 일반인들은 몰라. 아주 미식가 아니면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을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팔아도 몸은 피곤한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 제품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허들이 있습니다. 그 허들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메뉴, 예를 든다면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그래서 세트 메뉴는 기존에 있는 메뉴에서 플러스 추가되는 메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구이족이나 불족 이런 걸 개발해서 세트 메뉴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오히려 부가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